반갑습니다. 핵산 나라 주식 회사 회장 김정국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핵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있어요? 핵산. 핵산이 뭔지 잘 들어보셨어요? 근데 핵산은 복잡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DNA를 아세요? DNA. 유전자를 아세요? 네, 그걸 우리말로 옮기면 핵산입니다. 한번 옮기면 바로 DNA 유전자 이것이 핵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이론을 제가 다 얘기하려면 뭐 시간이 100시간이 가도 모자란데 다만 오늘은 아하 핵산이 우리 몸에 중요한 거구나 놓치면 안 되구나 이것만 이해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핵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데 오늘 강의 주제는 열려라 참깨입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신 제목 같지 않아요? 네. 열려라 참깨.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40인의 도둑. 응? 40인의 도둑.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네, 맞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암호가, 동굴 문 여는 암호가 열려라 참깨입니다. 왜 열려라 참깨? 핵산 강연 왜 그 얘기를 하는 제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갈 테니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생명이 있으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뭐 다 아는 얘기죠. 혹시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건강이죠. 목숨이죠. 생명이죠. 근데 막상 사람들이 제일 강의를 해보면 건강 강의를 들으러 올 때 이렇게 보이는 사람과 돈 버는 강의를 들으러 오면 돈 버는 강의는 이것보다 적어도 한 100배는 될 거예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건강 포럼에 이렇게 와서 건강 강의를 들을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분은 이미 건강한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향수 가게를 지나가다가 향수를 차지하는데 향수 가게 지나가면 내 옷에 뭐가 묻죠? 향수 냄새 묻죠. 생선 가게 지나가면은 생선 냄새 묻죠. 건강 포럼을 들러 왔다 가도 건강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그러면 그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뭔가 생명이 탄생한 지킨 것이 뭔가 그게 바로 DNA입니다.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DNA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탄생시켜준 것이 DNA인데 그 DNA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 자기도 타고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요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변합니다. 그걸 몰라요.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인데 변하는 건 뭐고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정보 자체의 글자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정보가 점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나이가 먹으면은. 그래서 정보가 유실돼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파고 올라오는 정보의 상실입니다. 정보의 상실. 그래서 요즘 열쇠를 우리가 열 때, 문을 열 때, 열쇠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열쇠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열려라 참깨. 그러면 핵산은 뭐, 어떤 것이냐? 생로 변사를 모든 걸 관장하는 것이 핵산입니다. DNA입니다. DNA가 모든 여러분들의 태어남과 그 다음에 늙음과 병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관장하는 것이 바로 DNA 핵산입니다. DNA 이꼴 핵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래서 그러면 DNA는 어떻게 줄어들어가는가. 나이가 20대 100% 최고로 내 몸에 필요한 양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40대가 되면 다음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60대가 되면 25% 줄어들어요. 한 100세가 되면 거의 1% 줄어듭니다. 그럼 내 몸에 DNA 양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내가 젊고 건강한 바로메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한 80 넘은 분 안 계실까? 혹시 계시나요? 오, 대단하십니다. 딱 노인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유엔의 기준에 보면은 80 이상이라야 노인 소리를 듣는
잘 아시잖아요. 보석 70대 중반만 돼도 노인장 안 가는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안 가세요? 가서 시부를 막아봐. 그만큼 아직도 청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엔 기준으로 80이 넘어야 노인에 해당이 된다. 아직은 전부가 청년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날보다도 옛날의 노망이라는 게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치매입니다. 치매잖아요. 그런데 치매가 얼마나 많이 걸리느냐. 지금 현재, 오늘 현재, 뭐 숫자를 정확히 헤아려 보이지는 않았지만 보통 한 100만 명 정도라고요. 그러면 100만 명이 대충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짐작이 안 가는데 65세 이상, 10명 중에 한 명은 치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0명 중에 80세 이상은 4명 중에 한 명은 치매라고 봅니다. 그럼 나이가 들수록 결국은 치매의 확률은 자꾸 높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을 때는 고려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44세. 그 다음에 지금은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자들은 86세 정도 됩니다. 남자는 막 소수 좀 빼고 한 83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나이가 지금 평균 수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대충 10년마다 평균 수명이 얼마나 늘어왔느냐. 한 4년씩 늘어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으로 몇 살까지 사는 걸 대충 계산 한번 해볼게요. 지금 80세 넘으셨다는데 80이라고 해서 계산하면 100살까지는 사실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온 겁니다. 120살도 살죠. 근데 대충 120살, 100살까지 사는 여자분들은 그러면 20년 남았잖아요. 그죠? 우리 할머니가 아니고 80세 기준으로 대충 보면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10년마다 평균 수명이 4년 늘어난다고 했어요. 자, 20년을 더 살게 되면 평균 수명이 몇 년 더 늘어났어요? 8년 늘어났어요. 그러면 100세 죽으려고 내가 태어났던 사람은 108세 죽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계산을 한번 사셔야 돼요. 중요한 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젊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음을 유지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제가 지금 여러분들 꼭 소개해 주고 싶은 책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핵산을 알면은 20년 젊어진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향수 가게를 지나가면은 향수 냄새가 옷에 묻고 생선 가게를 지나가면 비린내가 옷에 묻고 건강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가게 되면은 건강 냄새가 여러분 옷에 묻게 되십니다. 그만큼 벌써 여기 앉아서 강의 듣는 자체가 여러분들을 건강한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기에 맞는 건강 프로그램 우리의 다짐과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꼭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를 여기서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걸 보면 아 핵산이 뭐다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만 한 권 봐도 핵산을 이해하게 되고 핵산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20년 젊게 살 수가 있어요. 네. 안 아픈가? 아프냐 안 아프냐만 고민해라. 그러면 안 아프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 아프면 뭘 고민해야 되냐?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그것만 고민하래요. 그럼 안 죽을 병이면 언젠가 나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죽을 병이면 뭘 고민하느냐? 천당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만 고민하라고 했어요. 이 성철 스님의 생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옮기면 그러면 지옥 가게 되면 이미 지옥 갈 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천당 가면 내가 원하는 곳이 천당이었으니까 또 걱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가능한 한 살아가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교회의 노래가 중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러죠?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랑일까요?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까요? 자, 조금 전에 그랬죠? 천당, 우리가 믿음을 갖거나 소망을 가진 이유는 뭡니까? 천당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소망을 기도하기도 했어요. 근데 천당 갔어요. 믿음과 소망은 이루어졌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남은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 가시면 남은 게 사랑인데, 그런데 이렇게 해도 얘기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돈을 미련을 못 가질 때만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실 거예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신 분이 있어요. 돈을 있어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대충 알게 될 때가 뭐냐. 관통금 받을 때 안다고 그래요. 어느 부자가 천당에 갔어요. 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뒤에 등짐 하나씩 봤는데 거기다 뭘 집어넣을 것 같아요. 금덩어리를 집어넣을 것 같아요. 왜? 천당 가도 필요하다고. 집어 갔는데 앞에 딱 가니까 문지기가 스톱 이렇게 했어요. 그 뒤 등지에 있는 게 뭐냐고 했더니 금덩어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당신은 들어오면 안 돼. 그게 필요 없다고 버리고 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 가니까 전부가 금, 바닥도 금, 벽도 금, 전부가 금이에요.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만큼 돈이 뭐냐. 내가 살아있을 때 쓴 것이 내 돈이고 쓰지 않는 것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돈과 건강을 뭐가 중요한지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을 지킬 때 돈을 지키려면 돈을 지키는 것이 맞다. 이게 말은 쉬운데 그게 실제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에 관심이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고